그만큼 기를 잔뜩 모으고 있다는 거겠죠. 간결하게 붙입니다. 자, 뒤쪽으로 한 번 슈팅! 네!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갑니다! 야, 전반 3분 만에 양주시민축구단 선제골을 뽑아냈습니다. 네, 세트플레이 상황에서 아무래도 양주는 좀 높이가 있다 보니까 기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흘러나온 볼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지만 잡지 않고 과감하게 슈팅을 때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승규 골키퍼도 좀 반응하는 시간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벼락 같은 득점이어서 저희가 누가 넣은지도 못 봤어요. 네, 순간적으로 워낙 이 빠른 타이밍에 슈팅을 가져갔는데요. 자, 다시 보이시죠. 아, 뒤쪽으로 세컨볼. 아, 들어왔어요.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수산 쪽에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창원. 왼발 올려줬고 들어왔어요. 동점골 신태안. 아,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신태안이 마무리합니다. 자, 위원님께서 신태안의 머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자마자 만들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주 입장에서는 직전에 이승엽 선수의 이 바깥쪽에서의 파울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이부심인 홍석찬 부심과 최희루 주심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